워쇼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무슨 시간일까요? UB 프리스타일 에피소드 8번째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입니다. 한 명의 래퍼를 제외하고는 전부 처음 보는 래퍼들이긴 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명도 몇 번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KA, 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분과 모과 빌갱이라는 래퍼가 출연을 하는 프리스타일링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을 잘 알지는 못해도 제가 UB 프리스타일이라는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좀 몽골 래퍼들을 이렇게 게릴라 스타일로 찾아가서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링을 듣는 것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가 아닌 진짜 막 뭐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이 두 명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제 그 래퍼들에게 프리스타일링을 들려주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굉장한 묘미를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가사를 몰라도 이번에도 한번 래퍼들이 어떻게 프리스타일링을 하는지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프리스타일 여덟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top there. 오, 야, 진짜 야외까지 나가는구나. 뭔가 황당한 상황일 것 같은데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봐. 약간 그런 표정 있죠? 아,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약간 이런 거? 야, 이거는 뭐 옛날 웨스트코스트 느낌인데? G-Funk? 어, 순간 여기가 롱비치로 바뀌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오! 목소리 되게 좋은데? 오케이. 오, 영어 랩. 여기도 주차장 같은 데서 하는구나.
Okay. Ah, 이분 랩 스타일이 되게 좋네. 어, 잘하는데 이분? 빌갱? 이분이죠? 야. 와, 이분도 목소리가 되게 러프하고 좋다. 어, 딱 처음에 들어갈 때 어, 장난 아니었어. 몽골 래퍼들은 좀 남성적인 스타일의 랩을 구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도 남성적이고 도판 래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비율이 많아 보인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웬만한 래퍼들 목소리가 터프하고 중후해. 저는 오늘 여기 3명 래퍼들이 출연해서 프리스타일링을 들려줬는데 중간에 나왔던 순서가 맞다면 여기 모과라는 이 래퍼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영어 랩을 썼다기보다는 바이브 있죠? 바이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도 도파한 것도 한몫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래퍼들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프리스타일링 비디오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UB 프리스타일은 언제나 봐도 재밌어요. 저는 왜 재밌냐면 다 일반적인 그냥 프리스타일링 하는 비디오들이랑 성격이 좀 다르거든. 어디론가 찾아가가지고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링을 한다는 거에 의의를 두죠. 아까 같이 뭐 주차장 같은 데서도 막 갑자기 하는 거고. 근데 래퍼들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당황하기도 해요. 당황하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실력을 언제 어디서든 유감없이 보여줘야 되니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컨디션으로 랩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다는 거지. 물론 당황스러워도 처음부터 진짜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는 래퍼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상황 자체가 뭐 약속된 상황도 있겠지만 약속이 안 된 상황들도 여기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